사랑하는 시인, 신앙송가 여러분, 존경하는 팔기인 여러분, 소중한 자리에 함께한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 단체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이제 더 높이 도약하는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한국신앙송예술인협회가 차단법인 한국신앙송진흥회로 명칭을 바꾸고 더 높이 비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신앙송진흥회라는 명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단체화를 추진해 명실상부한 신앙송의 메카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신앙송을 학문으로 정립해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신앙송의 보급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 참여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 지부 설립과 문화 나눔으로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시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한글 한류 시대를 열어가는 천병이 되겠습니다. 한국신앙송진흥회는 문화가 융성하는 국가 건설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노력의 결실인 명신앙송 제2집 발간과 문예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님의 노고를 치사하며 축하드립니다. 또한 신앙송대회에 출전하는 분에게도 좋은 결실이 맺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1월 23일 한국신앙송진흥회 회장 박운초. 신앙송 헌자. 하나, 우리는 한글을 갈고 닦아 모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한다. 둘, 신앙송의 난립으로 시의 본질을 훼손하는 신앙송을 학술적 인으로 정립하고 연구 계승 발전시킨다. 셋, 저항시 현실 참여시 민족 시인의 시 등을 신앙송을 통해 국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민족 정신을 알리며 문학을 공유하는 사회로 가꾼다. 네, 신앙송 강연, 신앙송 대회, 평생교육원 강연 등으로 실력을 갖춘 신앙송가, 신앙송 지도자, 문예교육 지도사를 배출한다. 다섯, 시의 감정과 음성을 폐업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긍지를 느끼며 봉사를 구분하여 활동한다. 여섯, 신앙송 CD 제작, 신앙송 작품 발표, 동인지 발간, 신앙송 전자책 발간 등으로 학교, 교도소, 병원, 군부대, 다문화 요양원, 기업 등에 보급한다. 일곱, 문화 나눔 봉사를 적극 실천하여 신앙송가의 인성에 모범이 되도록 한다. 한국신앙송진흥회 재정. 한국신앙송의 진흥회 창립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신연합예술연합회 회원 독자 여러분들의 그 참석하셔서 오늘 청중의 성화 이루어져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아니라 시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시가
한국 사유 어느 곳이나 방방곡곡에 울리고 또 나아가서 세계에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어리 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미달에서 일어난 모든 씨앗은 언제나 유중하고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와의 시와 신앙성이 같이 융합해서 우리 국가의 창업 발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그 사회 활동 특히 그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그 자살의 그 1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나 또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정 폭력이나 이런 사회 병리도 시낭송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조화가 사람으로 전달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화한 마음을 가지고 시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이 시낭송 이 시회가 영원히 우리 한국에서 빛나고 또 발전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창립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뜻깊은 날을 오셔서 이와 같이 창립 기념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1회 객석 시낭송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하며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은주 교수님이 이끌던 한국 시낭송 예술인협회는 다른 사람이 다음 카페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단 법인을 위한 한국 시낭송 진흥회로 명명하고 좀더 포괄적이며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목표로 펼치기를 위해 저와 이 협회를 이끄시는 박은초 교수님이 평소 존경하는 문인 시낭송가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어 앞으로도 이 단체의 역량을 집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위하여 공부를 하다가 뜻한 바대로 어느 정도 저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시가 좋아 공부를 하다 시낭송가가 된 것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써보겠다고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헐벗고 쓰라린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날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문학 활동을 하며 글만 쓸 수 있게 지낼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해보고 왔다는 의지에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기까지는 제가 단체 작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조직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쉬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개가 조직을 빌려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활용하려 합니다. 자기가 그러면 조직을 먼저 살려놓기 위해 힘쓰면 조직도 살고 그 속에 자신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사역에만 채우려 하면 자신도 크지 못하고 조직도 발전되지 못하여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호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남을 돕는다 해도 결국 자기로 인한 일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소속된 곳을 사랑하고 상호 협조하여 자신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밀리의 저녁 중이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생계를 위하여 이삭을 짓다가 저녁 종소리를 듣는 경건함은 믿지 못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정의를 피하며 무언가 하고자 하는 데 진심으로 협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노양이나 가라듯 그냥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니 될 것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훌륭하신 신앙송 예술 박원추 교수님을 만나
배우시는 여러분들에게 부디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주어진 낭송시에 정서에 맞도록 훌륭하신 시낭송가로 개성하시며 글을 쓰심에도 노력하여 자기 발전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3일 방문문 옆에 양천 예장 김동훈. 내가 없이 늘 이루어지나 봅니다. 내가 없이 부탁을 받고 앞에 나온 명서를 구합니다. 네, 오다가 보니 사실 규정 지을 수 없는 계절에 이렇게 또 귀한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온다는 일이 가슴 부드럽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낙엽을 보면 가을은 떨어져 아직도 굴러다니고 또 의상을 보니까 겨울 옷을 입고 있는데 규정 지을 수 없는 계절에 참으로 소중한 이런 만남이라서 기분 좋습니다. 합리적 엄숙함 속에서도 늘 늠름한 기상을 잃지 않으신 분과 또 화려하게 야하지 않으신 아름다운 우리 시인님들 앞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라이브 세일을 이 모임에서 늘 하면서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 그때 내려준 글로 기억하는데 시는 꽃이가 꽃이라면 시 낭송은 열매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 시 낭송 진흥협회가 오늘 정녕 열매를 또 맺지 않나 또 기쁜 날로 생각됩니다. 예, 요즘 지구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지구는 부동산이 아니고 흐를 유자 유동산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들릴수록 하이엔처럼 또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의 이 눈난리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통섭 또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예술인들은 크로스 오버가 중요하다고 늘 합니다. 자연과학의 트렌드는 온통 융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말은 달라도 하나 되어야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흔들리는 지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시낭송진흥협회도 그동안 저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만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모신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또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부딪히지 않고 획이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이 시낭송을 할 때 낭자와 송자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한글날 칼럼을 쓰면서 시 할 때 중성 모음이 있는데 아 해가 뜨는 동쪽 아침은 점이 동쪽에 있고 그렇죠? 저녁은 해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큼 보니 역시 낭은 밝은 모음, 송은 솟구치는 모음, 예 오르다 솟다는 태양이 뜨는 모습이지만 죽다 뭐 멀다 이런 것은 지거나 해가 꺼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낭낭하게 우리 솟구치는 시낭송협회 그리고 진흥회라고 한 것은 한자로 보면 제방변에 천간진자로서 자축인묘진 할 때 진짜 제방변이 붙였습니다. 떨칠 진짜입니다. 역시 떨지 않고서는 드릴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파낼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한을 넘어서 흥을 위해서는 우리 시낭송 진흥협회가 반드시 그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일취월장을 기원합니다.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낭송 진흥회를 위하여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축사의 클럭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 셋, 절단.